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지역 전도 캠프팀 영상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말씀을 공급받고 또 성경을 통해 우리의 자세와 또 현장의 모습을 볼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2000년 전이나 오늘이나 현장은 하나님을 떠난 현장이기에 2000년 전에 나타났던 여러 가지 영적 문제와 또 정신의 문제와 가문의 문제가 2000년이 흐른 오늘 이 현장에도 동일하게 임한다는 사실을 알고 다시 한번 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언약을 확실히 잡는 귀한 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있기에 세상의 영향을 받을 수 있지만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좌지우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듣고 말씀의 인도를 받는 귀한 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코로나19가 안정이 되면 이 현장에서 복음을 증거할 텐데 하나님께서 지혜도 주시고 명철도 주시고 전략도 허락하여 주셔서 정말로 효과적인 전도운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열매가 있게 하여 주시고 현장에서 바울이 제자를 찾고 세운 것처럼 우리도 동일한 은혜와 또 역사와 열매가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제목이 현장에서의 많은 사람을 보게 됩니다. 또 믿는 사람도 봅니다. 근데 믿긴 믿지만 복음을 모르는 종교인도 만날 수 있고 또 불신자도 만날 수 있습니다. 그 불신자 중에서도 우상을 굉장히 섬기는 그런 사람도 만날 겁니다. 또 학자도 만날 거예요. 지식에 관심이 있고 또 거기에 집중된 사람도 만날 수 있을 겁니다. 이런 현장에서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증거할 것인가, 어떻게 말씀을 증거할 것인가 확인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바울의 2차 세계 선교를 보게 됩니다. 바울이 AD 49년에서 52년, 이 3년 동안 어느 지역입니까? 이 마게도냐 지역과 아가야 지역에 3년 동안 복음을 증거합니다. 이것도 성령의 역사입니다. 구속사의 흐름 속에서 성령이 바울을 이끄셔갖고 지금 유럽 전도가 시작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유럽 전도의 시작, 이 마게도냐, 그래서 빌립보에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에서 3주 동안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복음을 증거한 순간 빛과 어둠이 나눠지게 됩니다. 성경은요, 끊임없이 두 부류를 설명합니다. 뱀의 후손과 또 여자의 후손이 있듯이 가인과 아벨, 또 뭐 사울과 또 다윗, 이렇게 두 부류로 나누게 돼 있어요. 복음을 받은 사람과 복음을 거절한 사람들. 거절한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제 핍박이 옵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의 극단적 유대주의자들이 바울이 핍박하니까 바울이 급히 도망가서 이제 베레아에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베레아에서 복음을 증거할 때 이 데살로니가의 극단적 유대주의자들이 여기까지 온 거예요.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까지요 80km입니다. 80km를 걸어서 온 거예요. 누구를 잡기 위해서? 바울을 잡기 위해서. 바울만 잡으면, 바울만 죽이면 이 기독교는 말살되고 중단될 것이다. 그들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바울을 잡기 위해서 여러분 80km를 걸어서 온 거예요. 우리가 뭐 열정 얘기하지만 극단적 유대주의자들의 열정은요, 상상을 초월합니다. 생명을 걸어요. 너무 갑자기 쳐들어오니까 베레아 성도들이 바울을 대피시키는데 배를 태워서 아덴으로 보냅니다. 왜? 육로로 가면 바울은 잡힐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몸 상태가 너무 안 좋습니다. 빌립보에서 지금 매를 맞았거든요. 이게 며칠 안 됩니다. 죽도록 매를 맞았고 감옥에 있었기 때문에 몸 상태가 말이 아닙니다. 이걸 베레아 성도가 알기 때문에 육로가 아닌 배를 태워서 아덴으로 간 거예요. 왜? 육로는 발자국을 보면 추격할 수 있지만 배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배를 타고
이제 아덴으로 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배를 타면서 바울이 무슨 생각을 할까? 어떤 생각을 했을까? 아마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나도 전에 저런 삶을 살았는데. AD 34년에 자 사울이라는 사람이 촛불을 듣습니다. 저 다메섹에 기독교인들이 있다. 대제사장이 공문을 가지고 예루살렘에서 다메섹까지 출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다메섹까지는요 230km예요. 지금 230km를 지금 걸어서 다메섹의 기독교인들을 잡으려고 사울이라는 사람이 가고 있었어요. 그 다메섹에 도착했을 때 그가 그리스도를 만난 겁니다. 그게 16년 전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와 같은 사람들입니까? 그래서 이제 바울이 이제 아덴에 도착합니다. 자, 아덴에 도착했을 때는요, 여기는 또 새로운 세계입니다. 바울이 지금까지 봤던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여기는 그냥 도시였지만, 이 아덴이라는 곳은 또 새로운 세계예요. 어떤 세계였는가? 도대체 이곳은 어떤 세계였는가? 자,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성지순례를 가면 1차적으로는 예루살렘을 먼저 가야 됩니다. 이스라엘을 가야 되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바울의 전도 지역 이쪽 지역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역을 이제 갈 때 이 아덴이라는 지금의 아테네 올림픽이 시작된 이 아테네 여기를 한번 볼 겁니다. 자, 딱 도착하자마자 사람들의 첫 인상은 굉장한 신전들이 많아요. 지금도. 지금 이제 아테네, 그리스의 수도 아테네거든요. 올림픽의 성화가 시작되는 곳 아닙니까? 여기는요, 이름 자체가 왜 아테네, 왜 아덴이라 했냐면 아테네 여신이 있어요. 딱 도착하면 아테네 여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신을 딱 보면요, 굉장히 음란해요. 옷을 벗고 있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음란하고 하지만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음란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신과 하나 되는 의식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신으로 신과 하나 된다고 그래요. 그런 의미로 그들의 입장이 음란한 게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적 생각 속에 보면 음란한 거라. 그 아테네 여신을 기념하기 위해서 만든 도시가 지금 이 아덴이에요. 자, 거기 가면 굉장히 큰 신전이 많죠. 아, 파르테노 신전 들어보셨죠? 들어보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행 많이 가잖아요. 코로나19 때문에 여행을 못 가지만 여러분 여행 많이 가잖아요. 일본 여행도 가고 또 태국 여행도 가고 중국 여행도 가는데 제가 볼 때는요. 이제 그런 여행은 중단하고 이제는 이스라엘과 또 이 소아시아 지역 우리가 살아생전에 예수님의 여정을 한번 봐야 된다고요. 그리고 거길 가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갔던 이 언약의 여정 직접 봐야 되잖아요. 그 정도는 봐야지요. 그 돈을 모아서 태국, 뭐 일본, 인도네시아, 뭐 괌 그런 데 가지 마시고 여기를 가시라니까요. 그 아테네에 가면 파르테노 신전이 있습니다. 이 말은요. 신전과 사원과 건축물들이 엄청 많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학자들에 의하면 300개 공식화된 우상과 3만여 개의 신상이 있다고 하는데 2000년 전에 아덴시에 가면요. 아덴 주민들 있지 않습니까? 주민보다 더 많은 게 우상이었어요. 어느 정도 아시겠죠? 이 도시가요. 아덴 시민들이 있죠. 또 여기는 교육도시입니다. 교육도시야. 그래서 공부하러 온 유학생도 많았고 또 여기는 학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학파가 있었는데 에피크로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 에피크로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 또 우상들이 많았기 때문에 절기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온 사람들 너무 다양한 겁니다.
오늘 우리 현장이 현장. 우리 현장에 가면 기독교인도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 기독교인인데 장로도 있고 권사도 있고 집사도 있어. 근데 더 안타까운 건 뭐냐면 교회를 안 나가. 왜 안 나갑니까? 상처받은 사람이 그렇게 많아요. 장로 중에 상처받은 사람이 굉장히 많아. 권사 중에 상처받은 사람이 그렇게 많아. 집사 중에 또 청년 때 임원했거나 청년 회장 출신들 그렇게 많아요. 그냥 하나같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교회에서 상처받았다. 무슨 그렇게 상처가 많습니까? 왜 상처를 받습니까? 나와 다르기 때문에 상처받은 거예요. 내가 원하는 말씀을 듣기 원했는데 교회에서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을 안 하니까 상처받은 거예요. 내가 원하는 주장이 있는데 그걸 듣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상처받은 거예요. 내가 원하는 교회에서 하기 원하는 운동이 있다고. 사회운동이나 구제운동. 근데 교회가 안 해. 그때 상처받은 거예요. 내가 원하는 장로 스타일이 있고 내가 원하는 교육자 스타일이 있고 내가 원하는 중직자 스타일인데 그분들 어떻게 해요? 딴 얘기하고 다른 목소리 내니까 상처받은 거예요. 이런 종교인 뿐이겠습니까? 우상 숭배자들은 왜 이렇게 많은지. 제가 3개월 전에 이사를 했잖아요. 이사를 했는데 이 사람이 나가야 되잖아요. 이 사람이 나가야 돈을 받고 우리가 들어오잖아요. 근데 이분이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는 손 없는 날에 결혼해야, 아니 결혼이 아니라 이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손 없는 날이. 그러니까 보니까 16일이 손 없는 날이에요. 10월 16일이 손 없는 날이라. 그것도 금요일이에요. 아니 목사가 금요일날 이사하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나는 이사는 많이 했지만 늘 월요일날 했거든요. 근데 이분은 금요일날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알겠습니다. 근데 이삿짐 센터에 가니까 손 없는 날이 배가 비싸요. 평상시 130만 원에 한다. 그러면 손 없는 날은 100만 원이 더 비싼 거예요. 나는 처음 느꼈어요. 그 손 없는 날이 뭡니까? 이 손이라는 건 귀신 손자 쓰잖아요. 귀신이 활동하지 않은 날이라. 그 내가 그 집에 갔거든요. 집을 보고 가봤는데 진짜 아 이분이 이 메시지 들을 일은 없겠죠. 그렇죠? 이분이 내 이 메시지를 듣겠습니까? 모르지 또 사람 사는 게 또 1년 뒤에 또 돌아다니다 또 들을 수도 있지. 제가 보니까 귀신 나올 것 같아. 집이 귀신 나올 것 같아. 사람도 딱 보면 알잖아요. 편안한 인상이 있고. 근데 싸우자고 덤벼드는 인상이야. 싸우자는 거예요. 말 잘못하면 싸우겠더라고. 집에 보니까 야 여러분 아들들 결혼 잘 시켜야 됩니다. 얼굴 반반하더라고 결혼할 때 큰일 나요. 애들은 몰라. 우리 때도 몰랐어. 근데 부모가 돼보니까 알겠더라고. 우리 딸도 어떻게 결혼시켜. 내가 리스트가 있어. 머리에 리스트가. 옛날에 그런 게 없었거든. 리스트가 있어. 여기 하나도 위반되면 너. 나는 뭐 안 그랬는데 이상해요. 이 부모를 봐야 되거든. 이 가문을 봐야 돼요. 왜 사람은 답습하는 능력이기 때문에 그래요. 애들은 몰라. 어른들은 알아요. 이제 영적으로 이제 세상을 보니까 이제 말씀으로 세상을 보니까 이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손 없는 날 이사했습니다. 너무 힘들었어요. 그 현장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백성이 들어가면 그 집은요 완전히 흑암이 떠나는 겁니다. 왜? 집에 흑암이 있는 게 아니라 주인 따라 돌아다니거든요. 그런 우상 숭배자들이 너무 많고 또 철저히 육에 빠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이 아덴에 보면 에피크로스 학파가 있어요. 에피크로스 학파가 뭐냐? 육은 더러운 거예요. 영만 깨끗한 거라. 육을 함부로 살아. 쾌락주의를 살아. 이 육신적으로 사는 사람들이거든요. 자, 우리 현장 가보시세요. 얼마나 육신적인 사람이 많습니까? 인생 사는 것 자체가 오로지 돈이야. 돈에 미친 것 같아. 돈 때문에 부모, 형제 다 끊어버려요. 돈에 끌려가는 인생. 그렇다고 돈 버는 것도 아니라. 그런 현장이 오늘 어디의 현장이라는 거죠?
이 아덴 현장이라는 거예요. 이 아덴 현장, 또 거기에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자 에피크로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가 있는데 에피크로스 학파는 쾌락 최고로 보거든요. 쾌락이 인간의 최종 목적입니다. 죽음은 이제 모든 걸 상실했다고 보기 때문에 살아생전에 쾌락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또 스토아 학파는 또 그렇지도 않아. 이성 중심으로 살기 때문에 삶을 굉장히 도덕적 삶을 사는 거예요. 늘 충돌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 도시에 대해서 또 바울의 현장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현장과 이 아덴 현장이 너무너무 흡사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이 아덴 지역은요. 교육도시라 이 배움에 굶주린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몰려오는 최대 교육도시. 거기가 우리가 말하면 이제 아덴 지역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덴의 사람들은 특별히 뭐 취미생활 이런 것도 없어. 뭘 좋아하냐면 광장에 모이는 거예요. 그 아덴의 시의 중앙에 보면 큰 광장이 있거든요. 여기서 어떻게 합니까? 모여서 토론하는 걸 좋아하고 얘기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자, 바울이 아덴에 도착했습니다. 자,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누구리요? 바울과 실라를 기다리고 있는 중에 본 게 있습니다. 그 성의 우상이 가득한 것. 이 가득이란 말이 뭐냐면 여러분 그 강에 물고기가 꿈틀거리다 막 와글와글거리다 막 징그럽게 너무 많은 거 있잖아요. 얼마나 많았냐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덴 시민보다 더 많은 게 우상이었어요. 이걸 보고 마음에 격분한 겁니다. 우상과 아덴 사람을 보고 격분한 것이 아니라 그 현장을 보고 격분한 거예요. 사탄의 지배하에 있는 그 현장을 보고 바울 심령 속에 격분이 일어난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에요. 사람과 비교해서 남편의 봉급이 작다고 격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아이가 좋은 대학에 들어가지 못한 것에 대한 격분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 거기에 종교생활하는 수많은 사람들, 우상에 끌리고 점술에 끌리고 물질에 끌려가는 수많은 일가친척들을 보면서 거룩한 격분이 들어가는 것, 이거 성령이 주시는 거예요. 이건 기도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절대 없는 하나님 심령 속에 있는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수많은 우상을 보면서 바울이 격분한 겁니다. 그래서 자 바울이 어디로 들어갔냐? 첫 번째 들어간 곳이 어디입니까? 바울의 전례대로 관습대로 유대인들이 있는 회당에 들어간 겁니다. 거기서 말씀을 증거하고 또 장터. 우리가 말하면 아덴시 중앙에 있는 광장, 장터에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모여 있거든요. 거기서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을 만난 겁니다. 근데 바울이 특이하게 이 아덴에서는 특이하게 합니다. 그 선포보다는 가르치기보다는 자, 성경에 보니까 변론했다, 쟁론했다 요 표현을 많이 써요. 그러니까 바울도 이 격분한 나머지 약간의 이성이 업된 것 같아. 감정이 업된 것 같아요. 그래서 세 부류의 사람들을 만나는데 첫 번째 부류가 자 유대인들, 회당에서 유대인들, 두 번째 시민들, 장터에 가서 시민들을 만납니다. 세 번째 부류가 뭐냐면 학자들, 에피크로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 학자들에게 자, 이 복음을 증거해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요. 모든 사람이 복음을 다 받아야 돼요. 신부도 복음 받아야 되고 스님도 복음 받아야 되고 지식인, 노숙자 할 거 없이 모든 사람은 다 복음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첫 번째 누구요? 회당에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대상은 누구죠? 유대인입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장터에 갑니다. 거기 많은 시민들이 있었어요.
그 장터에 가면 사람들이 이 지식의 도시고 학문의 도시다 보니까 거기서 어떻게 해요? 학문 강의도 하고 대화도 하고 포럼도 하거든요. 거기서 복음을 증거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 속에 누구는 아니다, 누구는 된다, 스스로 구별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이 어떻게 바울이 됩니까? 아니 유대 극단주의자 사울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전도사로 바뀌냐고요. 모든 사람들은 인정 안 했습니다. 예수님의 열두 제자도 인정 안 했어요. 하물며 왜 안 되겠습니까? 왜 남편이 안 되겠냐고요. 우리 남편은 안 돼. 살아보니까 안 돼. 그냥 교회만 가는 거 감사해야 돼. 그 정도입니까? 우리 부모님은 안 돼. 우리 일가 친척은 안 돼. 그 성격 보니까 안 돼. 스스로 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 한계에 머물지 말고 하나님이 하시면 하십니다. 자, 세 번째 부류가 누구냐면 이제 학자들입니다. 이제 학자들을 향해서 바울이 이제 복음을 증거하는데 성경은 에피쿠로스 스토학파. 자, 조금 공부한 사람들은 이 단어는 기억할 거예요. 조금 이제 학업에 관심 있는 분들은 요 학파에 대해서 조금 아실 거예요. 근데 성경에 자 에피쿠로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들과 바울이 이제 쟁론합니다. 쟁론할 때 바울이 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뭐라고 합니까? 최고의 학자들이 바울을 향해서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여러분 바울이라는 사람이 그냥 단순하게 뭐 박사 세 개다, 뭐 박사 네 개다.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어느 정도로 뛰어난 사람이냐면요. 유대인들은요. 어느 도시에 가더라도 10명 이상 모이면 회당을 세웁니다. 자기 돈을 가지고 우리가 뭐 자기가 헌금해서 교회를 세워요. 그리고 모든 삶은 회당 중심으로 삽니다. 그 회당에 우리가 뭐 회당장을 두어요. 그리고 거기 어떻게 합니까? 랍비들이 있습니다. 랍비들은 성경 학자들이에요. 모든 삶은 랍비 중심으로 살게 됩니다. 그리고 늘 그들은 안식일에 하루 종일 그 회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말하면 구약 성경을 듣고 또 배웁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 랍비들이 어느 정도 파워가 있었냐면 대부분의 랍비는 바리새인들이에요. 바리새인들. 이 바리새인들은요. 대부분의 유대인 사회에서 존경받는 사람들. 왜? 율법 학자이기 때문에. 바리새인 중에 서기관이 있고 바리새인 중에 회당장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바리새인들이 전국에서 회당 중심으로 이스라엘을 영향력을 준 겁니다. 그들이 랍비의 랍비. 근데 예수님 당시에 랍비 중에서 7명을 선정한 겁니다. 7명. 최고의 랍비들이에요. 학적으로 최고의 랍비들이고 존경받는 거는 상상을 초월하는 우리나라는 최고의 랍비들을 라반이라고 했거든요. 라반. 그러니까 7명의 라반이 있었던 거예요. 그 7명의 라반 중에 최고로 뛰어난 라반이 가말리아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문화에는 수많은 우리가 말하면 그 제자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아무나 들어가지도 못해요. 그 가말리아 문화에서 배운 사람이 바울이에요. 지금 말하면 하버드에 입학했는데 하버드에서 상위 1%예요. 상위 1%. 뭐 이래야 이해가 되지요. 그러니까 에피쿠로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들하고 쟁론에도 지지 않는 겁니다. 그 학식이. 자, 바울은요 철저하게 그 대상자들에 맞게끔 이제 복음을 증거하거든요. 회당에서는 자 유대인을 상대로 구약을 풀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쫙 설명합니다. 그리고 시장 바닥은 불신자예요. 불신자들에게는 여러분들 구약을 얘기할 수가 없어요. 성경 구조를 얘기할 수가 없어요. 왜? 문외하기 때문에, 모르기 때문에. 이때는 또 자연 계시를 통해서 혹은 내가 만난 예수 간증할 때가 있거든요. 그리고 오늘은 뭡니까? 특수계층이라 학자들,
우리가 말하면 대학생들, 대학원생들, 박사들 또는 이 학 쪽에 학에 관심 있는 많은 사람들이 현장에 굉장히 많거든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이렇게 많은 동호회가 있는지 나는 몰랐어요. 밴드라는 그게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우리나라에 이렇게 동호회가 많을까? 상상을 초월해요. 별볼 게 다 있어요. 이렇게 사람들이 모이는 걸 좋아하는지 모르겠어. 취미 생활을 공유하는지 모르겠어. 거기에 보면 책 읽기도 있고, 뭐, 뭡니까? 시 모임도 있고, 또 인문학 모임도 있고, 또 역사 모임도 있고, 또 로마 이야기 문화이도 수백 개, 수천 개야.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이 많아요. 자, 오늘은 바울이 자, 유대인에게서 어떤 메시지를 증거했는지 설명을 안 합니다. 자, 장터에서 어떤 메시지를 증거했는지 설명 안 해요. 오늘 이 아덴에서는요, 누구와의 대화, 복음을 증거하냐면, 에피크로스 학파와 스토 학파에게 바울이 자, 복음을 증거하는데, 결국 뭡니까? 자, 18절. 어떤 에피크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들어보니까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예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 얘기를 한다고. 그 학자들은 예수가 누군지 몰라요. 지금이 AD 49년 전이거든요. 그럼 19년 전에 저 유대 땅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 그거는 유대인들만 알고 있는 거지 이 사람들은 누가 누군지 몰라요. 그러니까 예수라는 사람을 얘기하는데 그가 부활했다. 그 내용 정도만 이들이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사람들은요, 특이한 민족이거든요. 더 듣고자 원하는 거예요. 더 듣고 싶다. 이 말쟁이가 얘기하는 거 보니까 굉장히 논리적이고 학적인데 좀 더 듣고 싶다. 그래서 바울을 데리고 어디로 간 겁니까? 아레오바고 언덕으로 데려간 거예요. 자, 이 아레오바고도요, 우리 꼭 가봅시다. 여기도 이제 아테네 가면 관광지에서 가이드에 꼭 데려가는데요. 거기 올라가면 아덴 도시가 쫙 보이는 거예요. 언덕에, 산꼭대기에. 거기에 평평한 곳이거든요. 거기에 데려간 거예요. 한번 가봅시다. 맨날 그 태국 가서 뱀쇼, 뭐 호랑이쇼, 뭐 이런 거 보지 말고. 그 봐서 뭐합니까? 아니, 호랑이가 정상이냐고 토끼하고 같이 있으면. 저도 한 10번 본 것 같아. 아니, 호랑이하고 토끼하고 같이 놔둬요. 호랑이가 안 먹어. 같이 놀아. 어릴 때부터 이 호랑이를 토끼하고 키우니까 토끼가 먹이의 대상이 아니라 친구야. 사람이라는 게, 아니 짐승도 여러분들 환경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환경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 옛날에 권사님이 어릴 때 자랄 때 그 부모님한테 늘 이쁨 받은 거예요. 아버지가 늘 아내를 사랑하고 이 말도 여러분 그 70년대 그 남성 우월주의가 강했던 시대에 아버지가 아내를 아끼고 사랑하고 말도 부드럽게 그런 가정 없어요. 거기서 막내딸로 자랐으니 모든 남자가 그런 줄 알았대. 모든 가정이 그런 줄 알았대. 근데 눈이 돌아가갖고 어떤 남자 만나갖고 결혼했는데 시댁에 가보니까 이거는 아니라 전투적이래요. 만나면 싸우고 권위적이고 연애 때 남자가 있는데 결혼하니까 360도 바뀌죠. 남자는 다 바뀝니다. 정상으로 돌아와요. 결혼 전에는 이 도파민 물질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미친 거고 이제 그것이 6개월이 흐르면 도파민 물질이 사라지면서 원래 정상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우리 딸이 걱정이 돼요. 모든 남자가 아빠 같은 줄 알아. 모든 가정이 우리 가족인 줄 알아. 착각하고 있어. 그 TV에 보면 그 나쁜 남자들 보이잖아요. 막 성격이 캐파거나 이런 사람들을 또 얘가 멋있다고 하는 거예요. 속 터질 일이라. 그러니 리스트를 안 만들 수가 없어요. 큰일 나거든. 딸 하나 있는 거 이거 큰일 나게 생겼다. 여러분
나쁜 남자 살아보세요. 욱하는 남자 살아보려니까 욱욱하고. 아, 내가 이사를 딱 갔더니 문고리가 다 망가졌어. 왜 문고리가 다 망가졌냐고요. 그건 내가 사다가 다 교체했거든. 문고리가 왜 망가집니까, 집에. 그 문짝에 왜 이 구멍이 뚫렸냐고. 누가 친 것 같아. 발바닥을 여기하고. 그 문짝 다 갈았다니까. 이게 내가 상상을 해본 거야. 문을 닫으니까 바깥에서 막 친 거야. 발로 친 거야. 이게 여기 다 구멍이 났지. 여러분들, 우리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우리 자녀들 결혼 잘하도록. 결혼 잘하는 게 뭐냐면 행복해야 돼. 가정에서 행복해야 돼. 싸우면 안 돼. 다투면 안 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것이 인생의 전부이냐. 피 터지게 살 필요 없어요. 이 아래 오박으로 데려간 거예요. 자, 그를 붙들어 아래 오박으로 가며 말하기를 내가 말한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더 듣고 싶다. 왜? 지식에 배고픈 사람들이에요.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가 보기엔 이상한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부활할 수 있나? 여러분, 그것이 이들에게는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덴 시민들은 대부분 이 스토아 학파 출신 아니면 에피쿠로스 학파 출신인데 그 퍼센트는 에피쿠로스 학파에 영향받은 사람이 많아요. 에피쿠로스 학파에 영향받은 게 뭐냐면 육은 더러운 거야. 육은 더럽기 때문에 왜? 육은 쾌락주의를 사는 거예요. 영은 깨끗한 거야. 그러니까 육을 막 함부로 살거든. 쾌락주의로 산단 말이야. 근데 육이 더러운 것이 어떻게 부활을 할 수 있냐 이거예요. 그 학자들 생각 속에는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 증거하는데 불신자가 이해를 못할 수 있어요. 왜? 여태까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얘기거든. 그래서 우리가 불신자에게는 예수가 그리스도 이렇게 증거하는 게 아니라 자기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간증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살아왔던 인생의 여정, 즉 BC와 AD를 얘기하는 거예요. BC와 AD의 기준점은 그리스도거든요. 그리스도의 탄생이라. 그리스도 만나기 전에 내 인생, BC의 인생, Before Christ. 그리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나의 인생. 더 듣고자 해서 아래 오버하고 언덕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 못 갈 줄 알고 내가 사진을 또 여기가 이제 그 여기에 이제 보면 이게 아래 오바고라고 적혀 있어요. 한글로 안 적혀 있습니다. 한글로 안 적혀 있고 영어로 적혀 있어요. 영어로. 이런 얘기하면 성도들이 얘기합니다. 아, 목사님은 몇 번 갔다 왔어요? 그래서 한 번도 안 갔어요. 가려고 내가 추진했잖아요. 작년에. 작년에 여러분들 4월 달에 6월절이 끝나고 이스라엘 가려고요. 최고 좋은 업체하고 선정했는데 150명 신청했어요. 여러분 300만 원이거든. 300만 원 150명이면 엄청 많은 거예요. 그래서 1차, 2차, 3차 했는데 2차는요. 금방 매진이 아니라 찼거든. 왜? 2차 내가 가니까. 여기가 이제 우리가 보면 이제 그리스 지역에 이제 아레오바고 요 위에입니다. 위에 보면 이 아덴 도시가, 아테네 도시가 쫙 보이는 거예요. 그 위에서 뭐 했냐. 이 아레오바 언덕은요, 재판하는 곳이에요. 소크라테스도 여기서 재판을 받았거든. 그래서 여기서 죽었거든. 선고해갖고. 근데 바울은 지금 어떻게 해요? 재판을 위한 것이 아니라 지금 공개적인 석상에서 최고의 지식인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지금 복음을 증거하고자 지금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가장 학문이 뛰어난 이 아덴이라는 도시 중에서 가장 뛰어난 학자 앞에서 그것도 우리가 말하면 재판하는 가장 그들이 많은 신성시 여기는 그 아레오바 언덕에서 바울이 지식인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지금 복음을 증거하고 있어요. 근데 22절에 보니까 지금은 쟁론이 아닙니다. 지금 변론이 아니야. 서서 말하되 이렇게 나오잖아요. 17장 22절 아레오바 언덕에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서서 말하되.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복음을 받든 받지 않든 전도자 입장에서는 선포하는 거예요. 그들이 영접을 하든 영접하지 않은 관계없이 전도자는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들 현장 갔을 때 그들과 대화하러 갑니까?
그들의 고민을 들어주러 갑니까? 우리는 그런 게 아니거든요. 우리는 선포하는 거예요. 양육은 교구 쪽에서 알아서 하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선포하는 거예요. 지식인들에게 바울은 지금 아르고 언덕에서 선포하는 겁니다. 지금 바울이 여러분들 자 1차 전도 여행 때 딱 두 번 설교했어요. 구브로 섬에 가서 서기오 바울한테는 설교하지 않았어요. 그냥 사단을 꺾었죠. BCD 안도회에서 처음으로 유대인들에게 첫 번째 복음 메시지를 증거했습니다. 두 번째가 이고니오에서 두 번째가 루스드라에서 불신자에게 복음을 증거했어요. 두 번째 설교가. 세 번째가 바울이 2차 세계 선교 여행 중에 아덴에서 세 번째 누구에게 불신자인데 학자들에게 지금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자, 세 부류로 정리가 됩니다. 정리가 되면서 바울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을 내가 너희에게 말하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대상이 누구예요? 학자입니다. 우리가 말하면 최고의 지식인들이에요. 그 지식인들에게 바울은 지금 복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우리가 증거하는 복음이요. 여러분들 누구와 관계없이 증거할 수 있어요. 제가 옛날에 장례식에 갔더니 조문 예배를 드리는데 그 앉아있는 사람이 얘기하더라고요. 아, 목사님 오셨냐고 그래서 목사님 오셨냐고 하면 이분이 믿는 분이거든. 그러니까 인사를 했죠. 했더니 자기의 명함을 주더라고. 첫 보자마자 명함을 줘요. 명함을 딱 줬는데 뭘 하냐면 장로회 신학대학 신학대학원 무슨 무슨 교수야. 이걸 딱 줬다는 건 뭡니까? 내가 목사를 만드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장로회 신학대학 대학원 무슨 무슨 교수다. 딱 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보통 목사 같으면요. 딱 결박당합니다. 교수 앞에서 설교하고 명함을 주는 거예요. 근데 저는 딱 받자마자 그러세요. 그걸 딱 넣었어. 아, 그러십니까? 아, 대학원, 교수님과 어떻습니까? 이렇게 얘기도 안 하고 그냥, 그렇습니까? 그 딱 섰어. 그러니까 이분이 쳐다보더라. 왜? 관심 없어. 우리 교인도 아닌데. 두 번 이상 만날 일도 없어요. 내가 거기에 그 결박될 이유도 없고 꺾일 이유도 없어. 그 딱 상주 자리에 앉았더라고. 그 조문 예배 때는 이제 복음을 증거하잖아요. 그 복음을 증거할 때 여러분들 그 대상들이 달라요. 또 그 가문을 보면서 하거든요. 또 이 기독교 가문이라면 이제 성경을 인용하면서 영접 메시지를 선포하지 않습니까? 이분이 앉아있다고 그래서 내가 뭐 쫄리고 이분이 앉아있다고 그래서 내가 부담되고 이분이 앉아있다고 그래서 내가 뭐 그런 거 전혀 없어요. 바울이 증거한 첫 번째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만이 참 신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먼저는 이렇게 합니다.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성이 많다. 이제 칭찬하면서 그러면서 뭐라 합니까? 많은 신이지만 참 신은 누구냐?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우주의 창조자여 만유의 주시시다. 먼저 그 부분을 얘기합니다. 그 하나님이 너희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주신 것이다. 너희들이 보는 수많은 신이 있지만 참신은 하나님이시다. 여기서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썼거든.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썼단 말이야. 그들이 생각하는 엘로힘은 많은 신들 중에 하나예요. 범신론이거든. 근데 바울은 아니다. 참신. 유일하신 그분은 엘로힘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너희를 창조하신 것이다. 왜 그러냐면요. 그들은요. 특별한 그 우월의식이 있었다고. 유대인들이 선민이라는 강한 우월의식이 있는 것처럼 이 아덴 시민들은요. 자기들은 어떻게 창조됐냐면 아티카 본토의 흙으로 창조했단 말이야. 이게 거룩한 땅이거든요. 이 땅에서 신이 창조했단 말이야. 우리를 흙으로.
그 다시 다른 도시의 사람보다 우리는 어떻게 해요? 특별한 존재다, 우월하다라는 이 자부심이 대단히 큰 민족이었거든요. 그런 민족을 향해서 자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울이 얼마나 뛰어나냐면요. 28절에 보니까 그 학자들 안에서 유명한 시인이 있거든요. 그 시인의 그걸 인용하면서 얘기합니다. 그 시인이 누구냐면 크레타의 시인 중에 에피메니데스의 사행시 크레티카의 시를 인용합니다. 28절 너희 시인 중 이 시인이 뭐냐면 크레티카의 크레티카 그 시 그 에피메니데스의 그 시 중에 유명한 게 크레티카라는 시를 인용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 아덴 시민들은 신의 소생이다. 그러니까 신으로부터 직접 창조된 사람이다. 그런데 다른 말 하면 하나님의 소생, 성경은 하나님의 소생에 나왔는데 실제로 번역은 신의 소생이거든요. 그러니까 신의 소생으로 창조된 너희들인가 신적인 속성을 가진 너희들이 사람이 만든 돌에다가 사람이 만든 나무에다가 그걸 신이라고 앞에서 절하고 섬기는 것 자체가 얼마나 우습냐. 신의 소생으로 창조된 너희들이 신과 같은 속성 가진 사람들이 돌 앞에 절하고 나무 앞에 절하고 그 여인 앞에 절하고 그 얼마나 무지한 사람들이냐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정리하자면 이런 거예요. 바울이 그 학자들에게 먼저 얘기한 것은 많은 신이 있지만 참신은 하나님인데 그분이 천지를 창조했다. 왜냐하면 스토아 철학자들은 범신론이거든요. 많은 신들 중에 엘로힘이라는 신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 학파들은 뭡니까? 우리가 말하면 진화론자들이거든. 그리고 하나님이 아담은 용어를 쓰지 않지만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에서 창조되었고 같은 후손이다. 혈통이 같다. 그 얘기를 지금 바울이 하는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우리는 아티카 본토의 흙으로 창조됐기 때문에 다른 도시의 사람들과 전혀 다른 색깔의 민족이다. 지금 그렇게 설교하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서 바울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회개를 촉구합니다. 자, 보자. 많은 신들이 아니라 참신은 하나님, 그분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너희를 창조하셨다. 아니, 옛 시인들, 너희가 존경하는 시인 자체도 너희들은 아덴 시민들은 신의 소생으로 창조되어서 신의 속성을 가진 사람들이라는데 어떻게 그 돌 앞에 나무 앞에 절을 하느냐. 이거 우미하지 않느냐, 무지하지 않느냐. 그렇게 딱 해놓은 상태에서 뭐라 합니까? 알지 못하던 시대는 하나님이 강가하셨다, 방임하셨다. 이 말은 하나님의 관심은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역사는요, 하나님은 유대인들에게만 관심이 있었어요. 왜? 유대인들에서 구원자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아모스 3장 2절을 보니까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다. 자, 이스라엘만 선민으로 택했던 시대, 그러니까 그리스도 오시기 전 BC의 시대는. 근데 약속대로 그리스도가 예수로 오셔서 이방인과 유대인의 담을 허시고 구원의 문을 여셨기 때문에 이제 이후로부터는 너희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된다. 그러므로 너희들이 회개해야 된다 이거예요. 회개라는 말은 우는 게 아니라 돌이켜라. 너희 생각 속에 있는 범신론 돌이켜라. 만약에 회개하지 않으면 정하신 사람은 오신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심판하실 것이다. 그 예수를 영접하지 않으면 너희들이 심판받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가 부활하셨다. 자, 예수라는 언급은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울은 지금 인칭 대명사 그라는 용어를 써요. 그라는 게 뭐냐면 예수. 바울이 예수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라는 언급은 학자들이 얘기하지 않았지만 전에 어떻게 해요? 아래 오바고 언덕에 가기 전에 선포했을 때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설명했거든. 그 똑똑한 사람들은 저 바울이 얘기한 사람이 저 아래 오바고 언덕 밑에서 얘기했던 그 예수구나. 예수. 그 예수 얘기구나. 그 예수가 부활하시고 그 예수를 믿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그분이 심판하실 것이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 아덴에서는 예수란 이름을 강하게 언급하지 않으면서도 그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얘기하거든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바울이 이걸 깨달은 거야. 그래서 이거 끝나고 어디에요? 바로 이제 아가의 수도 고린도에 딱 도착합니다. 고린도에 딱 도착했을 때 결단하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그게 고린도 2장 2절이거든요.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바울이 약간 후회한 것 같아. 약간 미련이 있었던 것 같아. 더 강하게 예수 얘기할 걸. 그의 죽으심에 대해 더 얘기할 걸. 그의 부활에 더 얘기할 걸. 그의 심판에 더 얘기할 걸. 그게 미련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고린도에 딱 도착하자마자 바울이 이 고백을 하거든요. 이것이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편지로 고린도 교인들에게 쓴 편지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십자가만 전하고 알기를 원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솔직히 뭐 그 사람이 뭐 학자고 그 사람이 불교 신자고 또 그 사람이 뭐 모슬렘 관계없이 어떤 면에서는 자기 간증 얘기도 하면서 나중에는 예수 얘기를 더 진하게 해야 된다. 그 예수가 나의 불신자 상태에서 나를 건졌다. 우상에서 건졌다. 저주에서 건졌다. 희망과 꿈이 없어서 약으로 살았던 내 인생에 예수를 내가 믿고 새로운 인생을 살았다. 그 예수. 간증으로 시작하지만 결론은 예수가 부각돼야 된다. 내 간증이 부각되고 내가 성공이 부각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설명하기 위해서 도입부에 내 간증과 내 불신자 상태와 내가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인생을 얘기하는 것이지 그 사람 인생에서 예수가 부각되지 않고 내 얘기가 부각되면 그것 또한 어떻게 해요? 나중에 열매가 없거든. 바울이 미련이 있었던 것 같아. 그 부분에. 근데 이상하죠? 여기서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열매가 많이 없었다는 거예요. 반응을 보세요. 그 아레오바가에서 에피크로스 학파와 스토아파들 학자들에게 그 복음을 증거했는데 나타난 반응 봅시다.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이걸 들은 거예요. 예수가 십자가에 죽었다. 그가 부활했다는 얘기를 듣자마자 조롱하는 거예요. 왜? 그들은 사상이 뭐예요? 유언론적 사상에 빠져있는 사람이거든. 육신이 더럽고 그래서 육신을 함부로 살아도 된다는 그런 이원론적 사상에 빠진 사람이 이 육신이 부활한다. 이 더러운 게 부활한다.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들어가기 전에 먼저 들어간 것 이게 진짜 무서운 거예요. 이게 그래 예수를 믿었다. 그러면 옛틀 옛것을 철저히 버리는 작업해야 돼. 여러분들이 그 작업해야 돼. 내가 전에 가진 것, 내가 가진 소유한 것, 내가 가진 지식들 안에 복음의 말씀이 들어가면요. 이것이 섞여버립니다. 이 섞일 때 이상한 소리 나오는 거예요. 완전히 버려져야 돼.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 이건 이제 갈라디아 2장 20절이에요. 내가 죽는 겁니다. 내 생각이 죽는 거예요. 내 주장이 죽는 겁니다. 나의 가치관이 죽는 거예요. 물질도 마찬가지야. 전에 했던 습관에서 다 버리는 거예요. 물질도 바뀌어야 돼요. 자식 양육도 바뀌어야 됩니다. 대화의 부부사의 대화법도 바뀌어야 돼요. 다 버려야 돼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이 이랬다. 이것조차도 버려야 돼. 난 이렇게 자랐다. 그것도 버려야 돼. 이제는 복음적 가정, 복음적 언행, 복음적 인간관계.
근데 복음의 가장 밑바탕은요, 희생이에요. 희생입니다.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희생했잖아요. 어느 정도 다 쏟아 놓고 죽으셨거든. 그래서 바울은 내가 매일 죽노라. 이 싸움이거든요. 내가 전도를 많이 해야지. 내가 헌신을 많이 해야지. 내가 뭐 해야지, 뭐 해야지. 그게 아니라 내가 죽는 거예요. 죽으면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많은 사람들이 편지 적을 때 맨 마지막에 뭐라 합니까? 작은 예수. 내가 옛날에 우리 연애할 때 우리 와이프한테 편지를 많이 적었거든요. 우리 아내는 한 통도 준 적이 없어요. 나는 일방적이야. 불강력적으로 줬거든. 그래갖고 편지를 그렇게 많이 적을 때 또 하여튼 유식한 척 작은 예수 누가 다 지금 생각하면 얼마나 웃음인지 몰라. 무슨 작은 예수입니까? 교만이 철철 넘치는 거. 그것도 은혜 받아. 또 작은 흔적 뭐 있잖아. 예수의 흔적. 예수 흔적이 뭡니까? 십자가에 못 박힌 그게 아니라 예수의 흔적은 내 자체가 어떻게 해요? 오직 예수가 되는 거야. 나라는 존재는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 싸움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재창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가정의 문화가 재창조의 역사야. 다툼과 분쟁과 정가,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 이런 게 아니라 완전 가정 분위기도요.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가정. 그렇잖아요. 그런 가정이 돼야 되거든요. 하나님 참 특이한 것 같아요. 남녀가 만날 때 그게 완전히 다른지 모르겠어요. 제가 21년째 사는데 어제 우리 아내에게 야 너무 다르다 그랬어. 너무 달라. 한 예로 우리는 밥을 딱 먹잖아요. 먹으면 빨리 깨끗이 치우고 나서 끝나고 커피를 마시는 게 내 습관이에요. 왜? 천지창조도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다 이루신 하고 안식하셨잖아요. 우리 아내는 그런 게 아니라 밥을 먹고 나서 쉬어야 된다는 거예요. 좀 쉬었다가 그 다음에 이제 정리하는 거예요. 이게 안 바뀌어요. 그래 성격 급한 사람이 가야 돼. 성격 급한 사람이 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 아내가 너무 누려요. 너무 누리는 것 같아. 우리는 깨끗이 한 다음에 어떻게 해요? 다 깨끗이. 다 밥도 어떻게 해요? 먹을 때 설거지 싹 해놓고 깨끗이 보게 해놓고 그 다음에 식탁에 쫙 먹을 때도 이쁜 그릇. 이쁜 그릇이 장식욕입니까? 저 천장 꼭대기에 장식욕 그릇. 제발 그것을 내려서 음식에 담자 이거야. 맨날 그 플라스틱 나겠나 거긴 하지 말고. 잘 안 돼요. 그 이쁜 그릇은 뭐 합니까 그거? 이쁜 그릇에다가 콩나물도 담고 시금치도 담고 된장찌개 담고 밥도 어떻게 맨날 나긋나게 냉동실 넣어서 가스레인지 하지 말고 이거 절대 보면 안 됩니다. 우리 아내 죽어요. 죽어. 이렇게 해서 몸 좋잖아요. 그리고 딱 부엌에 깨끗이 설거지 딱 끝내고 먹으면 사람이 퀄리티가 높잖아요. 추리닝을 입고 먹어도 사람이 음식이 멋있잖아요. 색깔별로 시금치 콩나물 뭐 이렇게 생선 딱 이걸 통째로 김치 통통통 이렇게 식탁이 꽉 차 먹을 건 없는데 절대로 공유하면 안 됩니다. 이 영상은 우리 아내한테 아 그렇게 다르다는 거예요. 달라도 어떻게 해요?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괜찮다. 요새는 많이 이제 습관화해서 그 정도로 우리가 이제 멋있게 살자 이거지. 이쁘게 살자 이거지. 왜? 너무 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자 보세요. 조롱하고 갔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한 게 인사치레로 뭐라 합니까? 내 말을 다시 듣겠다니. 그러니까 인사치레야. 한번 나중에 또 들어보자. 인사치레하고 떠나갑니다. 조롱하면서. 근데요. 거기에 몇 사람이 복음을 받아요. 몇 사람. 이 2차 세계 선교에 빌립보 지금 교회가 세워졌잖아요. 빌립보가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성경적으로 데살로니가에도 교회가 세워졌어요. 이 베레아 지역은 교회가 세워진 언급은 없는데 제자가 생긴 것 같아요. 소바도 베레아 사람 소바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세계 선교를 마치고 10년 마치고 예루살렘 입성할 때 8명의 제자들이 바울 옆에 딱 있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베레아 사람 소바더. 근데 아덴 사람은 없어.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몇 사람 중에 누굽니까?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가 있었어요. 아레오바고 관리라는 건요. 제가 있잖아요. 아레오바고는 재판관, 재판하는 곳이 재판. 여기에 12명의 우리가 말하면 그 재판관들이 있었거든요. 그 중에 한 사람이라는 건 굉장한 그 상류층의 사람이에요. 우리가 말하면 재판, 부장판사 정도, 그 정도의 파워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런 사람, 한 사람이 예수를 믿어요. 그 이름이 디오누시오라고 얘기합니다. 누가라는 사람이 사도행전을 기록할 때 이 사람이 예수를 믿는데, 자, 유세비우스라고, 자, 예수님의 제자 밑에 교부들이 있어요. 교부들. 그 중에 한 사람이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최초의 아덴 감독. 감독이라는 것은 디모데는 예배소의 감독이었잖아요. 우리가 목사였거든요. 이 아덴에도 교회가 세워진 것 같아. 이 사람 중심으로. 바울의 복음 증거가 헛되이 끝난 게 아니라 이 소수의 사람들이 교회를 세워서 복음을 증거한 것 같아요. 성경은 나오지 않지만 역사에 이렇게 나오는 거 보면.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아덴은 옆에 고린도 지역이거든요. 고린도 지역의 감독, 목사가 됐다고 유세비우스의 역사가의 책에 나온 거 보면 성경은 몇 사람이라고 하지만 그 몇 사람이 하나가 되어서 복음을 증거했을 때 거기에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성경은 소수를 얘기하거든요. 세상은 다수를 얘기합니다. 그 소수, 예수의 영에 사로잡힌 소수, 말씀에 사로잡힌 소수, 그리스도의 빚진 자로서 이 빚을 갚겠다고 하는 전도자의 소수가 교회를 세운 거예요. 그 사람이 디오누시오고 더 이상 언급은 없지만 누굽니까? 다말이라는 여자. 그리고 다른 사람들 이름은 열거되지 않았지만 분명히 복음 증거한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이 에피크로스 학파 아니더라도 바울이 유대인의 회당에서 복음을 증거했고 장터에서 증거했기 때문에 분명히 예수 믿은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나중에 그 현장도 교회가 세워질 거라고 모든 학자들이 얘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여기에 큰 열매가 없다고 얘기합니다. 네, 맞습니다. 성경을 보면 큰 열매가 없는 것 같은데 역사서에 보면 교회가 세워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예원교회라는 큰 재직 중에서 32명이라는 것은 소수예요. 몇 사람입니다. 그 몇 사람이 한 팀이 된다면 여러분의 언약적 한이 현장에서 표출되고 거기에서 복음이 증거됐을 때 분명히 하나님은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소주지만 소수가 하나 될 때 큰 역사가 이루는 거예요.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한 주간 기도하며 현장에 나갈 날을 꿈꾸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덴이라는 지역을 통해서 다시 한번 바울이 어떻게 복음을 증거했는지 보게 됩니다. 우리 현장에는 기존 신자도 있고 우리 현장에는 불신자인데 우상에 빠진 수많은 사람도 있고 또 지식적으로 또 이성적으로 또 쾌락주의에 빠진 사람도 너무도 많습니다. 그 사람들을 보는 영혼의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환경에 맞게 그 수준에 맞게 증거하는 메시지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한 명도 우리를 통해서 영적 낙오자가 생기지 않고 하나님 만남의 축복을 주신다면 다 구원받는 영접하는 그래서 교회에 정착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우리 팀에서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현장에 나갈 날을 꿈꾸며 대기하고 기도하는 모든 분들 이 코로나가 빨리 안정케 하여 주셔서 현장에 영생 얻기로 작정된 자를 우리를 만나게 하여 주셔서 복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의 축복에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과 성령의 내주교통 역사하시며 이 언약의 말씀을 잡고 현장의 다양한 사람들에게 다양한 메시지로 복음을 증거하기 원하는 또 준비하고 있는 모든 팀원들과 또 이들을 지도하는 귀한 교육자와 모든 사람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